이제 좀 더 크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하반기 증시 있어서 이제 실적 시즌 본격화됐단 말이죠. 그런데 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좀 그나마 선방했다라는 어떤 측면도 있었는지 오늘까지 주가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좀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주요 업종들 그리고 섹터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 역대 두 번째로 좋았다 그러고서는 굉장히 좀 상당히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금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 지금 현재 매출은 지금 감소를 해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그 반도체에 대한 그 전망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메모리 분야가 그렇죠. 많이 안 좋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그 떨어졌던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메모리라는 것이 결국은 앞으로 그 데이터 센터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장비들 특히 이제 로봇이라든가 혹은 이제 또 다른 그 여러 그 IT 장비들이 앞으로 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쪽으로 네. 들어가는 수요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3분기 후 4분기 정도면은 충분히 연말 정도 되면 다시금 이제 회복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거를 그렇게 불안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대신 스마트폰의 가전 쪽에 있어서는 좀 아무래도 실적 좀 덜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좀 불행히도 그렇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게 네. 현재로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품 자체가 많이 비싸졌고요. 가격이 그렇죠. 올라가고 네, 네. 그로 인해서 재고가 자꾸 쌓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가전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전을 오죽하면은 지금 LG에서도 가전은 이제 탈가전하고 이제 전장 쪽으로 집중하겠다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은 네. 현재로서는 이제 가전이라든가 이런 백색 일반적인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약간은 조금 그 후퇴하는 시기, 정확히 약간 좀 쉬어가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투자하겠다는 걸 조금 고려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움직이는 이슈 때문에 좀 주가 출렁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뭐 지금 잠정 실적 보니까 어닝 쇼크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이쪽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그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비용들, 라이선스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영업이익의 축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렇게 약간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앞으로 있을 그 유럽 쪽으로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 특히 이제 폴란드 공장 같은 경우를 아주 저는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여기를 더 증설하게 됐을 경우는 여기서 바로 이제 그 유럽에 있는 배터리 그 자동차 완성차죠. 네. 완성차 독일차 3사라든가 이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주요 시총 종목들 코스피 안에서 조금 살펴봤던 부분이었고요. 사실 그동안 또 코로나 확진자들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가 했는데 최근 다시 또 상승하기도 했지만 네. 엔데믹으로 간다면 그런 if 가정했을 때 지금 조금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업종, 종목들은 어떤 쪽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그 애매하고 굉장히 좀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네. 게 분명히 그 일반적인 그 다시금 리오프닝으로 해가지고선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지금 그 코로나에 관련된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다 같이 지금 그렇죠. 올라가는 네. 그런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체적인 하락세도 불구하고 반등 여지를 가진 종목들은 단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제 그 숙박이나 유흥 관련주들 쉽게 얘기해서 호텔 신라라든가 GKL이나 혹은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좀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다음에 특히 이제 앞으로 있을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관련 부품주들 특히 이제 모비스라든가 DIC 뭐 경창산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이런 전기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앞으로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라 반등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약간 제가 이 주말에 아베 총리 전 총리가 갑자기 이렇게 그 테러 피격됐을 네. 때 이로 인해서 가장 그 피해를 본 업종이 제가 봤을 때는 일본하고 이제 관련된 소부장 관련인데 그 중에 네. 특히 이제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 광학 장비거든요. 즉 카메라 모듈하고 이쪽 관련 광학 장비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따라서 이 LG 이노텍이라든가 아니면 캠시스나 뭐 옵트론텍 이런 업종들은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약간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조금 말씀하셨던 언급했던 그런 종목들 조금 대비를 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약세장에서도 최근 조금 움직였던 쪽 보면 정책 수혜와 맞물려서 글로벌 그 에너지 대란과 맞물려서 원전 쪽에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지난번에 이슈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쪽이었거든요. 하반기 이런 쪽은 그래도 좀 강세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두 섹터 다 지금 이제 강하게 볼 수 있는데 우선은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최근 네네. 들어가지고서는 의외로 상승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지금 한국 항공우주라든가 한화 쪽으로 한화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우선은 그 정책에 이제 올라탔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이 상당히 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지금 그 이 일본에서 그 자민당이 과반으로 참의원을 이제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무기나에 분명히 일본의 군대가 재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맞추어서 아마 우리나라도 방산주도 역시 그만큼 더 그 모멘텀을 받고 올라갈 수밖에 네. 없고 특히나 이에 따라서 북한과의 어느 정도의 그 분쟁도 상당히 자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원전 관련주들도 역시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서는 전체적으로 정책으로 따라서 상승 추세를 타고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저점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 왔다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전이 이렇게 좀 상승 추세로 간다면 반대로 또 그린 에너지는 주춤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린 에너지도 같이 가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 텍소노미라든가 각종 그 여러 가지 그 탄소 감축 정책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태양광하고 풍력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 그 태양광하고 그 풍력 관련 주들이 가는데 동시에 이번에는 조선이 같이 붙어가지고서는 조선 관련 주들이 여기에 같이 붙어서 상승할 모멘텀이 지금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섹터별로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하반기에 지금 벌써 이제 뭐 분위기는 그렇게 썩 긍정적이진 않은 지금 단기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좀 이런 것들을 좀 반등시킬 수 있는 뭔가 모멘텀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거의 그 미국에서의 미국에서 연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글로벌 금리 인상 네. 그다음에 QT로 인해 가지고서는 네.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여기까지 와 가지고서는 과연 이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인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진정은 되지 않고 당분간은 그 연준은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6월 CPI가 발표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강한 금리 인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연준이 원하는 거는 통제할 수 있는 그 여력을 갖추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실 그만큼 그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것을 빨아들이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충분히 그 어느 정도는 연준이 스탠스를 봤을 때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마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도 계속 일단 올릴 것으로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앞으로는 그 이 지금까지 갔던 것들과는 다르게 미국 국채가 이제는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약세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오히려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금리가 10년물 말씀하시는 거죠? 네, 10년물 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어느 정도 그 전체적으로는 약간 좀 GDP라든가 약간은 좀 축소되는 그런 네.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가장 좀 핵심으로 지금 염두에 두면서 증시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의미 그렇게 좀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